지금 오늘 제목이 김건희는 줄리를 인정하고 고소고발을 취하라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제가 아무튼 그 제 제목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줄리를 인정하고 고소고발을 취하라 했는지. 지금 줄리의 그라는 그 내용으로 많은 사람이 고소를 당했잖아요. 예. 안혜호 회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쎄난이 또 뭐 정천수 열린 공감 또 평화나무의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지금 종결이 안 됐잖아요. 우리 저 초심 백 대표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대로 뭐 지금 어떤 사람 형이 1차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뿐 아니잖아요. 지금 뭐 숫자로 쉬면은 없는데 그 저도 그동안에 그 지금 살아온 과정에서 이 대선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라고 그랬거든요. 이 축제가 끝나면은 패승자가 큰 아량을 베풀어요. 패자에게 있었던 모든 걸 소를 취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저 용산에서도 뭐 이건 저기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도 윤석열은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다 취소하라고 했듯이 그런 사유로도 취소를 해야 되고 이것이 길게 가면은 김건희가 김병신이가 윤석열 처가 줄리라는 것은 지금 다 증거가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또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김건희가 살아온 과정에서 친척도 되고 또래도 되고 김명신이가 1999년 3월 28일 날 엠버서더 노보텔에서 결혼식 할 때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안혜 회장도 갔잖아. 응? 피아노 반주를 해준 피아노 반주를 해준 그 사람이 김명신은 줄리로 행세를 했다. 줄리야 이거 그 말 맞고 안 믿을 얘기가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지금 검찰에서 이제 네. 무슨 돈 줬냐 안 줬냐 할 때 이제 증언하는 사람이 한 3명 요즘 검찰은 막 밀어붙여가지고 받았다 봤다 하면은 막 조작도 하잖아. 근데 줄리라고 이 얘기하는 사람이 3명이 넘어요. 내가 국민의힘 법률팀 변호사님이 방송 보고 계세요? 그거 알다시피 법정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줄리했다 이런 얘기 앞으로 나올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계속 밀어붙이고 김건희 씨가 요구를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안혜 회장을 구속을 못 시켜가지고 검사 잘리듯이 법률팀에서 이런 거 고발 안 하면 잘립니까? 김건희가 법률팀 전부 저기 잘라버려 이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런 압박감 때문에 고발을 남발하는 건지 아니면 왜 사실을 갖다 얘기한 걸 왜 고발로 그걸 덮으려고 하냐 이거죠. 이거는 국민의힘 법률팀 변호사 들어요. 이거는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아도 역사의 심판이 또 남아있어요.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영상이 안 남았어요. 그냥 그 영상이 안 남는데. 지금은 영상이 남아. 그 조원현이라고 알지? 바둑 구단. 네네. 이자가 박근혜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국회의원 했잖아. 내가 그 가서 박근혜 밑으로 기어들어갔다고 국회 찾아가서 응징을 했잖아. 아. 그 영상이 조원현 치면 떠요. 네. 아무리 감출라 해도 못 감춰져. 그걸 자식들이 보면. 그래서 지금은 역사의 심판, 영상의 심판도 들여야달라. 역사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네네. 지금 국회에 가서 막 말 없는지 조정훈이 같은 인간들 변절해가지고 하는 거 막 억지 부리고 하는 거 어제 국감에서 이게 다 영상으로 남아가지고 당신 자식들이 볼 텐데 이제 앞으로 그 부끄러운 짓 한 놈 후손들한테 영상 보내기 운동을 내가 할 거예요. 무섭죠? 네, 무섭지? 네. 좋지? 네, 박대희 기자가 팀장 맡아서 부끄러운 짓을 한 놈들을 영상을 찾아서
돈에 친척들한테 전부 보내주는 거야. 메일로 주소 찾아서. 좋았습니다. 내부에서 부끄러워야지. 네네. 그렇지 않아?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이 좋죠? 그 영상의 심판을 드려오라. 이 말은 내가 최초로 한 것 같아. 저 안 들어봤죠? 안 들었지? 누가 또 내 말 또 자기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 영상의 심판을 드려오라. 그 조은현이도 그 야, 박근혜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존자 내가 응징한 영상이 지금 한 50만 명은 보고 떠 있어. 이거 앞으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일반 시민들 또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 분들도 댓글 하나하나가 남아서 어떤 댓글 심판, 영상의 심판도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특히 변호사들 아무거나 막 고소고발 남발한 변호사들 이름 찾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의 심판. 영상의 심판 저걸 하나 만들자. 저기 유튜브를. 네. 어때? 라고 같이 우리 박대기 기자하고 영상의 심판 네, 유튜브를 노력. 만들어서 네, 그동안 네. 부끄러워한 영상들을 전부 갖다가 거기다 보게 하는 거야. 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요. 그 주소를 네. 그 상대 예를 들어서 이동관이 네. 아들 마누라 막 고모네 차등 8촌까지 주소를 알아서 그걸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야. 보라고. 어때 이거? 좋네요. 어? 김종인 같은 경우에 네, 네, 네. 윤석열 막 따라다니면서 네. 아, 별의 순간이다. 아니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방 나 방송 네, 들을 때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바로 기획해가지고 기획한대요. 돈이 얼마 들어도 가자고 유튜브 하나 파. 영상의 네, 심판. 네. 거기는 생방송도 없고 그 우리 부끄러운 영상 조은현 거 올리고 우리 거 올릴 거 많잖아. 네. 일단 네. 해서 영상의 심판. 그래서 부끄러운 짓 한 사람들을 올려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 시청자들한테 이걸 알려라. 누구한테 알리냐? 본인이나 본인 친척들한테 알리는 운동을. 이게 어때? 사회 정화 좀 될까? 오, 네. 그런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때 윤석열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윤석열이 따라가지고 정은현이 같은 사람 그 독립운동 책을 그렇게 쓰고 목민심서신 그분 그분을 모시고 네. 블로그 만들어서 그렇게 네. 청렴원이 모셨던 정은이 같은 아는 그걸 만들어서 바로 정은이한테 먼저 보내야 돼. 본인한테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을 모시고 자기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그 이은현이가 그랬다고요? 아, 이 정은현이가? 아, 그리고 독립운동가 책을 한 7, 8권 냈어요. 네. 독립투쟁사를. 그러더니 어느 날 이놈이 변절해가지고 윤석열 찾아가서 이거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 하다가 이낙연 캠프 있다가 어느 날 찾아가서 요놈을 부끄럽게 해야 돼. 이런 변절자. 네. 이재호 영상. 김문수 내가 얼굴에 여기 문재인을 총살한다 해서 내가 김문수 이렇게 찾아가서 이래 했잖아. 이런 영상들. 정면과 그런 짓들. 아, 그래요.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 영상 심판 사이트 만드는 거 찬성하시면 박수 좀 한번. 1번! 1번!